초간단 파김치. 이 파김치는 옷에 다 까가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, 마트에. 그래서 너무 쉬워요. 그리고 파김치는 이 머리 부분을 잘 정돈해가지고 놔야 돼요. 따르고. 그리고 여기 할 때는 머리 부분을, 머리 부분만 이렇게 적시면 돼요. 머리 부분. 이렇게 골고루. 머리만. 그리고 다시 또 반컵. 이 정도. 머리 부분만. 이렇게 적십니다. 몽고 간장 반컵. 이렇게 머리에다가. 지금 머리 부분만 이렇게 닦게 해놨거든요. 근데 이 머리 부분만 익으면 또 이게 간이 절이면 뭐 파김치는 다 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. 자, 액젓을 적당히 넣어도, 제가 지금 액젓을 많이 넣은 편이잖아요. 이게 많이 넣어도 관계없는 이유가 이 액젓은 따라낼 겁니다, 나중에. 이렇게 했다가 이제 숨 죽으면 따라낼 거예요. 이거는 파김치에서 따라낸 액젓입니다. 고춧가루는 4컵 내지 6컵. 뭐 양념 많이 하고 싶은 분은 6컵 넣으면 되고, 나는 싫다. 그러면 4컵만 넣으세요. 파 양에 따라 이걸 조절하시면 돼요. 그다음에 물엿. 이거는 파가 매우니까 듬뿍 사이다. 소리 좋죠? 사이다 반컵 소주 조금 깨 묻히시면 끝입니다. 별거 없죠? 우리 머리 부분을 주로 위주로 묻히세요. 별거 없습니다. 진짜 간단합니다. 이게 끝입니다. 이렇게 파김치. 파김치 식구들 좋아하시면요, 이렇게 해가지고 담아 드셔보세요. 끝났죠? 다 버무렸습니다. 이제 담기만 하면 됩니다. 너무 쉽지요?